어두워진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난 날을 추억이라면 당신이 쏟을 때 기억해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난 날을 추억이라면 당신이 기억해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기억해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노래 부르시는 자세가 이 남다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은주님.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주크박스에 사실 많이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황이 없었네요. 오늘 이렇게 출연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가수 신은주 가수로 예. 활동하겠습니다. 신은주님께서는 이 프로필이 네. 보니까 지금 민요를 하셨어요. 25년 이상을 민요도 하시고 네. 또 강사로도 민요 강사로도 꾸준하게 하시고 예, 예. 또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들 또 이렇게 양성 기초의 어떤 그 양성을 네, 하는데 네.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또 국악원 또 연구원장님으로도 또 활동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셨는데. 네. 아무쪼록 이게 그렇게 나는 우리 신은주님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요, 우리 회장님? 그 아이들도 잘 키웠고 아, 그러니까 네, 아들도 프로야구 선수죠. 네. 네. 아니, 아들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에요. 자, 아무튼 아들도 프로야구 선수고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또 하시는 일도 많고 한번 네. 오늘 그 보따리를 한번 서서 한번 좀 풀어보자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두 번째 노래 자 백마강변. 백마강변 이것은 저 본인의 노래신데 네. 이 노래 설명을 좀 하면 어떤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까? 아,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부여입니다. 충남 부여. 예, 그리고 예. 이제 작곡가 선생님은 또 김동자 찬자 예. 선생님이신데, 예. 예, 개인적으로 보면 또 고향 선배님이시고 아. 노래로서는 또 선생님 스승님이시죠. 그런데 예. 이제 부여의 배경을 이 가사로 담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고향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내려가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백마강변으로 가봅시다. 네.
싶어요. 지금 우리 그 신은주님께서는 이게 민요 쪽을 하시다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을까요? 예. 아, 제가 한 20년 전부터 예.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사실 제의를 좀 계속 받았어요. 아, 넘어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받으셨군요. 네, 예. 가요계로 오라고. 예. 그런데 선생님들마다 계속 혼내세요. 뭐 국악제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저는 국악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계속 혼나는 선생님마다 제가 하다가 말도 하다가 말고 했는데 김동찬 선생님한테는 제가 많이 혼나더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네. 네. 잘 하셨고 지금 우리 그 신은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일도 하시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일을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네, 네. 아, 또 근데 일하면 또 오늘 또 못 나오셨어. 맞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 되는데 네. 아,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제 본인을 위한 일이고 노래를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남을 위한 네.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 뭐 이렇게 단체 손님이 뭐 많이 온다고 해도 다른 데 방송이 잡히면 네. 단체 손님 뭐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아니, 직원들한테 하라면 되죠. 뭐 직원들한테 하라면 되죠. 아니 이게 또 굉장히 그 성격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 책임감도 강하고 또 그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욕이 있는 것이고 네, 네. 또 의욕이라고 보면 또 욕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네. 그 욕심이 나쁜 욕심이 아니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뭐 이게 올해 들어 이렇게 지금 이미 사회적으로도 자리도 잡으시고 또 집안에서도 또 성공하셨고 아이가 잘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그 학구열이 있어서 네. 이번에 또 대학교를 또 들어가셨어요. 네. 예, 다시 또 대학을 또 1학년 지금 또 과정을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그 쌀집이 뭐 지금 공부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거 뭐 과제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제대로 하기는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아 그럼요. 지금 같은 반이죠 지금. 우리 네. 얼마나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요. 아우 진짜. 제가요 우리 저기 쌀집 이모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네. 시간이 안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족발 시켜놨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나도 족발 먹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네네. 네. 아무튼 우리 그 신은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네.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신은주님을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도 자기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손바닥에 불나도록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것도 다 건강해야 하고 하는 거니까 네. 너무 몸을 해치면서 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또 들려줄 그냥 갈래요. 네. 그냥 갈래요는 이게 정하나님의 노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냥 갈래요. 이 가사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너무 무시 없으니까. 왜 그냥 가는지 한번 노래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저는 족발 먹고 갈래요. 노래. 감사합니다. 예, 예. 이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이 네, 네. 예, 귀에서 딱 와닿는데 네. 그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인정 못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해.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갈래 노래 들으면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신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족발을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저도 잘 먹어요. 저도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그 거울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걸 물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세면장에서 보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본적볼 때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내가 이 입꼬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왜 나는 많이 웃지 않았는가 같다. 어릴 때 신은주님은 이렇게 최소한 중간에서 이렇게 네. 딱 올라갈 수 있는 웃는 모습이 네네. 이게 참 이쁘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쌀집 이모도 많이 그 연구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짝짝 네. 놓고 보면 이거 그 방송 이렇게 나오는 것을 놓고 보면 네. 어쩔 때는 하도 웃겨가지고 좀 안 됐더라니까. 네? 아니요, 저 이모 때문에 또 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아,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좀 심각한 노래 부를 때는 좀 감정이 안 잡히죠, 이게. 네? 미안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갈수록 얼굴이 탱탱해지는 것 같아요. 회사를 아주 좋은 데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아도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말이나 못하시면. 지금 바깥에 족발 왔다. 와서 서 계시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잠깐 잠깐만요 계산 좀 해주세요 자 성모님 자, 자 여기서 족발값은 아니 이거 카메라를 딴 걸 잡아야지 나를 잡으면 이 아랫도리를 잡으면 어쩌란 말이야 아니, 회장님 제가 사기로 했는데 아니요 돈 굳었네 아니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예. 우리 방송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방송하다 말고 아니 너무 일찍 왔어 9시 반에 오라 그랬는데 아, 방송 그만 끝내고 가서 먹자고 자 우리 최민식님께서 진주라님께서 족발 식으면 맛이 없대 따뜻할 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네. 아, 아무튼 우리 그 이은주님 신은주 아 신은주님 아 족발에 지금 마음이 가 계셔가지고 우리 신은주님은 네. 아무튼 정말 다 성공하시기 바래요. 네, 이미 감사합니다. 성공 다 했어 내가 봤을 때. 아유, 별 말씀 인생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성공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또 마음도 넓으시고 제가 이렇게 우리 은주님을 뵌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안 드린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바쁘게 사시니까. 네. 예? 우리 쌀집 이모도 굉장히 바빠요. 네. 전화 네. 통화하면은 전화가 잘 안 돼요. 전화 어떤 남자들한테 전화를 워낙에 마당발이다. 아니 아니 오빠들이 그냥 너무 나를 좋아해가지고 전화를 안 끊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언제까지나 그렇게 웃음 가득한 얼굴로 네. 많은 분들에게 곱하기 해서 나눠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은주 열심히 하겠노라고 우리 팬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들 정말 대박 나시고 그리고 항상 날마다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울